문 좀 열어줘. 하나, 둘, 셋, 야! 아니 여보, 남자가 좀 이렇게 돼가지고 직원들한테 밥도 이렇게 사줄 수 있고 그런 거지. 아니 그걸 왜 당신 돈으로 사요? 그거 회사 돈으로 사면 되잖아요. 당신 요즘에 돈을 너무 많이 써. 참을 수 없을 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아니 내가 골프채 좀 살 수도 있는 거지. 아 신용카드를 그렇다고 압수를 해.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치워. 어쨌든 카드 압수 압수. 내 눈에 피눈물이 나도 절대로 압수. 알겠어요? 그래 마음대로 해. 나 회사 갈게. 가. 갔다 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갔다 와. 아니 그러면은 엄마도 외출 준비를 좀 해볼까? 응? 어디 가는데? 아니 그냥 마트에 장 보러. 아니 근데 요즘에 뉴스 보니까 아주 이 동네에 도둑이 극성이래 극성. 그래서 엄마 잘 봐. 자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잠그고 됐다 됐다. 이제 완벽 보안이야. 자물쇠로 집을 걸어 잠갔으니까 말이야. 네 우리 리아하고 요르도 집에는 잘 들어와야 되니까 자 여기 리아 거. 그리고 이거는 요르 열쇠. 아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알았지? 야. 네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아이고. 아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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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에 앉아서 유튜브나 봐야겠다. 변기에 앉아서 유튜브 보는 게 아주 개꿀 맛이지. 어디 유튜브를 클릭? 깜짝이! 아이 뭐 이런 영상을 틀어? 나 완전 깜짝 놀랐네. 잠깐만 내 핸드폰. 내 핸드폰! 아이 뭐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고생하고 말았잖아. 요루야, 니아야. 잘 자, 알았지? 자. 잘 자. 아빠? 아빠는 오늘 많이 늦으신데. 그러니까 먼저 자, 알았지? 자. 그래, 그래. 추워 추워. 아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집문에 왜 이런 게 달려 있는 거야? 아침만 해도 없었는데. 여보, 요루야, 리아야, 나 왔어. 이거 문 좀 열어봐. 여보! 1 hour later. 진짜 너무 춥네. 그나저나 이상해. 아침에 그렇게 대판 싸우고 회사에 가서 분명 회사에서 아내한테 전화가 왔을 때만 해도. 여보 오늘 아침엔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보 맘 모르고. 아니야 나도 잘못했지. 그래서 좋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회사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니깐.
괜찮고 말고요. 여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줬지. 뭔가 수상해. 오늘 아침에 그렇게 대판 싸웠는데 기분이 좋아 보였어. 평소 같았으면 에잇!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끊어! 이러면서 톡톡 바가지를 긁었을 텐데 오히려 내가 늦게 와서 잘됐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그럼 혹시 설마 날 집에서 내쫓으려가는 건가? 후문도 잠겨 있잖아. 안 되겠다. 베란다로 올라가 봐야지. 문좀 열어줘. 리아야, 그래, 문 좀 열어줘. 리아야? 뭐야? 대체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애들도 날 무시하는 거지? 근데 오늘 빼고 이번 달엔 꼬박꼬박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혹시 회사 직원이랑 회식할 때 수지 씨랑 같이 노래 부른 것 때문에 화난 걸까? 아니면 설마 집에 화장실에서 몰래 비키니 잡지를 봐서 그런 건가? 추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수지 씨랑 노래 부른 건 딱 한 번이고 비키니 잡지는 볼 수도 있지. 어떻게 이 가을 날 날 집에 내쫓을 수 있어 여보. 춥다. 바둑아, 너도 안 자고 있었구나. 아예 넌 좋겠다, 집이 있어서. 추워 추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헤헤헤헤헤헤. 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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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생각보다 좁네. 아이, 추운 건 똑같잖아. 아유,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근처 모텔이나 찜질방 가야지. 잠깐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카드도 뺏겼는데 설마 단미우 이 잔인한 사람 나를 완전히 내쫓으려고 카드까지 뺏은 거였어? 이 계획적인 사람이었구나. 안되겠다, 지갑에 현금이 있을 거야. 달랑 만원? 이걸로는 안되는데. 안되겠다, 그냥 전화를 해서 지인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새벽 3시라서 그런가 왜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 진짜. 야,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뭐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문제라뇨? 없습니다. 아유, 지금 벌써 새벽 3시고 아이 추운 가을 밤이니까 아이 되게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 네. 에휴, 집이 없으니까 경찰들도 날 의심하는 것 같아. 이덕 덕덕이덕. 아이, 여기 아저씨. 네. 아이, 라면 언제까지 드실 거예요? 아이 진짜 하루 종일 드시나 진짜. 아저씨 뭐야? 정장 입고 이 밤에 뭐 하는 거야? 아이 됐다. 부인한테 쫓겨났나 봐. 얼굴 봐, 사이즈 나오잖아. 그러게.
아이, 에휴. 아이. 아유, 잘 잤다. 아, 뭐야.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네. 오늘은 빨래를 밖에 널면 안 되겠구나. 응? 응? 뭐야? 이가 진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마, 지금, 왜 막한 거야?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휴, 왜 막이나 하고 말이야, 대체. 어? 어, 웬 쪽지가 현관문 앞에 있지? 여보,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어, 이게 무슨 쪽지야? 아, 맞다! 내가 어제 문을 잠궈놓고 들어갔었지! 아휴. 여보! 여보, 미안해. 내가 깜빡하고 문을 잠그고 있었어. 여보, 너무 추워. 여보, 미안. 내가 다 잘못했어. 집안 내 쪽지 말아줘. 잘못하고 어디다 그래. 미안해. 내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수지 씨랑 노래방 가서 같이 듀엣 노래를 불렀어. 그래, 그거 화장실에서 비키니 잡지를 봤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다 미안해. 뭐? 회사 직원 수지 씨랑 단둘이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나 그런 거 몰랐는데? 잘 됐네. 영영, 집에 들어오지 말렴. 여보!